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명란 떡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냉동실에 넣어놓은 명란이라서 방금 꺼냈고요. 네, 얼었지만 이렇게 젓갈 같은 거는 얼어도 금방 꺼낼 수 있거든요. 뭐 명란젓은요 좀 가격이 비싸잖아요. 근데 명란젓 파지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1kg짜리인데도 굉장히 싸요. 그때 제가 두 통에 만 얼마? 아무튼 굉장히 싸게 줬거든요. 명란 파스타, 뭐 명란을 사용한 계란 요리로 사용하기에도 좋고요.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응용하시는데 좋아요. 두 개를 사서 너무 많아서 한 개는 냉동실에 넣어놨었는데요. 어제 TV를 보면서 TV 프로그램 전찬시에 나왔던 이영자님이 소개해준 명란 떡국이 있더라고요. 그 방송을 보다가 한번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궁금했거든요. 저는 젓갈 같은 거는 냉동 보관을 많이 합니다. 금방 못 드시는 거는 냉동실 보관에 좋거든요. 꽁꽁 얼지가 않거든요. 소금에 절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잘 떨어집니다. 이렇게 쓸 만큼 꺼내서 쓰고 또 다시 냉동시키면 돼요. 인터넷에 명란젓 파지 한번 검색해보세요. 저는 옥션에서 샀거든요. 멸치 육수를 내겠습니다. 제가 지금 물은 한 1.5L입니다. 여기다가 다시마를 좀 넣는데요. 손바닥만하게 클 겁니다. 이걸 잘게 잘라서 넣으면 빨리 우러나고요. 아니면 이걸 재활용하실 거면 통째로 넣어서 우러내거든요. 이거를 얹어서 나중에 볶아 드시려면 크게 넣는 게 낫습니다. 여기를 부숴갖고 넣고요. 멸치의 그 비린맛을 좀 싫어하시는 분은 멸치보다는 다시마를 많이 넣으시고요. 멸치의 그 진한 맛 그 좋아하시는 분은 멸치를 이렇게 500ml에 한 이 정도 넣거든요. 지금 전 두 줌 넣었고요. 한 40마리가 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을 낮췄어요. 아주 약한 불로 합니다. 약한 불로 하면은 멸치가 조금 불려지면서 다시마다 좀 불려지는 시간을 주면서요. 이렇게 끓이시면 한 10분 끓이시면 돼요. 센 불로 하셔도 되지만 또 센 불로 하는 것보다 또 천천히 끓이는 것도 이래도 10분, 센 불로 해도 어차피 10분 이렇게 끓이시면 됩니다. 청양고추거든요. 명고추를 한 두 개 같이 이렇게 잘라서 육수를 내겠습니다. 명란떡국은요 약간 칼칼한 맛을 내면서 좀 진한 맛을 내는 퓨전 스타일 떡국인 것 같아요. 멸치 육수에 이렇게 청양고추나 아니면 뭐 베트남 고추도 매운 고추 같은 거 있으면 조금 같이 넣어서 우려내시면 멸치의 비린 맛이 좀 많이 없어지거든요. 떡국을 끓이실 때 왜 1인분 어느 만큼인지 궁금하시잖아요. 요 정도로 종이컵 이렇게 담았을 때요. 이렇게 담겨 있을 때 한 3컵 정도 하면은 보통 성인 1인분 하시면 돼요. 한번 헹 거 왔습니다. 저 옛날에는 떡국을 말려서 많이 보관했기 때문에 무조건 물에 불려서 사용을 많이 했거든요. 요즘은 떡이 많이 딱딱하지 않고 이 정도면 이렇게 씹으면 씹을 수 있을 정도 되면은 굳이 안 담그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헹구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저는 평상시에 이런데 밑간은 잘 안 하는데요. TV에서 또 이영자 씨가 또 이게 밑간을 하면 또 맛있다고 하니까 제가 또 오늘은 밑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장을요 이렇게 한 반 스푼 이렇게 넣고요. 참기름 약간만 넣겠습니다. 떡국 끓일 때 어차피 참기름 넣고 끓이면 맛있거든요. 이렇게 참기름 약간 넣고 이런 식으로 밑간을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요 명란은 이렇게 양념이 되어 있던 거를 제가 살짝 헹 거고요. 가위로 이렇게 잘라놓겠습니다. 터지면 터지는 대로 이렇게 잘라놓으시면 돼요. 명란젓 한 스푼 쓰겠습니다. 푸른 대파 조금만 쓰겠습니다. 계란 한 개 준비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 끓였거든요. 그래서 국물을 보니까 이제 우러난 것 같아요. 다시마는 좀 건져내고요. 이렇게 다시마와 멸치가 넉넉히 들어가서 육수가 진하면 뭐든지 국물 요리는 다 맛있습니다. 이러면 조미료도 필요 없고요.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게 이건 것 같아요. 맑으면서 노란 색깔을 띈 이런 멸치 육수 이게 제일 맛있습니다. 여기 명란젓을 한 스푼 넣고요. 이러면 퍼지기도 하고 덩어리가 이제 생기기도 하거든요. 떡을 넣습니다. 오늘 국물은 한 2인분 정도 되고요. 떡은 종이컵을 한 6컵 정도 하면은 이렇게 2인분 될 것 같아요. 벌써 참기름 향이 솔솔 납니다. 떡이 떠오르면 이거 다 된 거거든요. 이제 말랑말랑해져서 떠오른 겁니다. 지금 여기 국물 떠 먹어보니까 맛있네요. 이제 다 됐고요. 이제 계란과 이제 대파만 넣으면 돼요. 조금 건져내고 대파 지금 넣으면 돼요. 계란 좀 풀어서 자 계란 넣고는 젓지 마시고요. 그냥 이대로 기다리시면 돼요. 계란이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이걸 저어버리면 국물이 탁해지거든요. 이렇게 거품만 짜지 않게 드시는 분들한테는 딱 맞는 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 드시면 돼요. 다 됐습니다. 이제 불 끄겠습니다.
김가루 뿌리거나요, 아니면 도시락김 있으시면 하나 뜯어 넣으시고, 저는 여기에 김밥 싸고 남은 김이거든요. 이렇게 잘라서, 이것도 어차피 구운 김이거든요. 네. 이제 여기에 고소한 이제 통깨를 금방 갈아 넣어야 됩니다. 향이 날아간 깨는 별로고요. 향이 살아있는 거 있죠. 금방 빤 젤만 안 됐거나 이렇게 아니면 통깨를 손으로 이렇게 부셔서 넣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러면 아까 참기름도 들어갔기 때문에 고소하거든요. 이렇게 명란을 이런 식으로. 명란젓 드시고 남는 거 있거나 하면 이런 식으로요. 명란 떡국. 아주 맛있습니다. 저도 처음 먹어보는데 너무 맛있네요. 상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물을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와, 와, 이거는 색다른 떡국 맛이네요. 명란까지 들어가서 간이 되니까요. 끓여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떡국이나 만두 이런 데다가요 깨소금까지 넣어놓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명란을 먹으니까 짭조름해요. 부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맛이 없을 수가 없네요. 계란 육수에 명란젓의 그 육수 맛에 멸치 육수, 다시마 육수가 다 들어가서요. 너무 맛있습니다. 신김치까지. 맛이 궁금하셨던 분들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